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가복음 10장 6에서 9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